어릴 땐 주변 섬들이 다 놀이터였다. 모래사찰을 해갖고 사진을 놀러 어머니가 옛날에 여기서 모래 채취를 해갔어요. 모래배가 와서 이렇게 따라와서 같이 놀고 그러는 거죠. 여기로 내려, 여기로 받아치게 여기. 일로 되라고. 아니다. 지시대로 배를 대려는데. 아, 진짜 배 대는 거 보면 진짜.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다. 엄마는 저기다 내려주라고 용난 겁니다. 아직은 불안하고 마뜩지 않은 실력이지만 일단 맡겼으면 믿어야 한다. 굴르지 말고. 엄나무 순을 따르면 가파른 돌비탈을 한참 올라가야 한다. 바람 때문인지 육지보다 봄이 늦은 이곳엔 지금 엄나무 순이 한창이다. 아, 이게 자연산 오래됐죠, 이게. 봄만 되면 어김없이 움트는 순. 근데 어릴 때는 이제 이렇게 무서워서 마음대로 못 다니고 이렇게 어른들 따라다니고 산에는 못 올랐지, 어렸을 때는요. 살 같은 세월이 참 많이도 흘렀다. 진원 씨도 건너편에서 열심히 엄나무 순을 따고 있다. 정선장 네 사형제 중 막내인 진원 씨. 요것도 한 끼네 한 끼. 요것도 요거 이렇게 세 순을 갖다가 데쳐 갖고 초장 찍어 먹으면은 회보다 더 맛있어요, 저희는. 큰 형님인 정 선장과는 띠동갑이다. 13년 전정 선장이 고향으로 돌아온 후 진원 씨도 자연스레 뒤따르게 됐다. 풀냄새죠, 뭐 풀냄새. 비틀진 데 이렇게 많더라고, 엄나무가. 모든 게 쉽게 허락을 안 하는 거죠. 이 정도만 해도 뭐. 사람 뭐 욕심을 부리면 되겠어요. 그냥 주는 만큼만 받아가야죠. 고향에 돌아오니 섬이며 바다며 곳곳에 추억들이 가득하다. 그때는 노진numbe 그거 타고서 목선 타고서 왔었죠. 그러니까 여기 토끼 잡으러도 많이 왔었어요. 진짜 어렸을 때 내가 기억나는 게 있네. 여기 토끼 잡으러 왔었다가 형들이 이제 토끼 몰고서 이게 바위 틈으로 들어간 거야, 토끼가. 바위 틈으로. 그러니까 이 손을 질러도 안 닿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이제 내가 조그맣으니까 어렸으니까 그돌 사이 그 구덩으로 난 저를 집어넣더라고, 토끼 잡으라고. 그 들어가서 잡은 적 있어요. 토끼 핥혀갖고 팔도 상처나고 그거 기억나네. 여기 모래섬에서 토끼 많았었어요. 그런 고운 기억들을 모두 잊은 채 젊은 날 육지에서의 삶은 한없이 거칠기만 했다. 그때는 진짜로 진짜 남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진짜 이술 음악 그런 게 있으면은 도끼자 성인지 모른다고. 이제 세월이 어떻게 간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 삶의 그런 방식이 있다 보니까 너무 쉽게 살았죠, 어떻게 보면. 저는 생각해보면 참먼 길을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왔다. 바다를 보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형님 말씀대로 보면 바다를 보면 희한하게 마음이 편안해져. 20년, 30년 전에 말씀해 주신 건데, 너는 답답하면은 먼 바다를 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인생이라는 게 희한하죠. 내가 20대 때, 30대 그 나이 드신 분이 이제 뭐 내가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그러면 그때는 아예 그러나 보다 했죠. 했는데 내가 30대가 되고 나니까 20대 때 동생들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아, 인생은 이래서 그냥 똑같이 흐르는구나. 시간이 흘러야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다.